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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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부인이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아, 오늘은 참 특달하기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인형놀이 재밌다. 아, 얘야, 이거 따라와 보거라, 얘야. 에, 왜요, 아저씨? 얘야, 내가 네 아들 같아서 그래, 얘야.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아유, 왜 따라와? 아들이 어쩜 이렇게 빡빡머리 저러는 건지. 아유, 한번 와보거라, 얘야. 맛있는 거 사줄게. 에, 초코비 사줄 거예요. 아이, 그럼. 아이, 그런 거 사줄게, 얘야. 한번 와보거라. 초코비 맛있겠다. 가야지. 허더더더더. 어, 뭐야 저거? 아, 야야 요리야. 아? 여기 좀 이상하지 않냐 저 아저씨? 그러게, 딱 봐도 수상해 보여. 뭔가 납치범 같은데? 안 되겠다. 아예 천천히 오거라 얘야. 아. 아저씨 빨리 그 뭐냐 초코비 사주세요 초코비. 아 이딴 와보거라 얘야. 아시아. 아 뭐야? 납치범이다.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뭐야? 왜 그래? 어, 너희들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아저씨가 쪼꼬미 사준다 그랬단 말이야. 맞아, 우리 아들 같아서 그래. 아니, 납치하려는 거잖아. 아저씨가 널 납치하려 그러는 거야. 에? 이 아저씨가 납치범이라고? 뭐니? 내가 납치범이었어? 아저씨 납치범이야? 뭐니? 내가 납치범? 아니, 이럴 수가. 들켰잖아. 도망가야지. 아저씨 쪼꼬미! 야! 안 돼! 어? 너희들은 뭔데 내 쪼꼬미를 발견한 거야? 아이 저 아저씨 어? 따라가면은 어? 너 아주 막 완전히 막 공부만 해야 되고 막 그렇다니까? 아이 그건 싫어! 희망을 먹어야 될걸? 아이 싫어! 안 따라가길 정말 잘했네! 우릴 도와준 거라고. 어이 정말 고맙다. 너희들은 생명의 은인이야. 근데 너 뭐야? 너 못 보던 아이인데 어디서 왔니? 에 내가 어디야? 카스카베에서 이사 왔어 여기로. 어쨌든 뭐야? 여기 새로 이사 온 거라고? 그래 어쩐지 못 보던 애다 싶었어. 그치 요리야? 맞아, 어디서 촌 냄새가 난다 했어. 에이, 뭘 그렇게까지 나. 고마워. 자 그러면 집 어딘데? 우리 집이. 응. 우리 집이 어디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사 와서 모르는 건가?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엄마 전화번호는? 우리 엄마 전화번호가 뭐야?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 그니까? 아빠는? 우리 아빠 발냄새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안 되겠어. 그 발냄새로 이 친구 집을 찾아줄 순 없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일단은 우리 집에 갈래? 에이, 너희 집에 예쁜 누나 있니? 예쁜 엄마는 있어. 에이, 진짜. 에이, 가자. 에이, 친구들 가자. 가자. 에이, 가자고. 거짓말하면 어떡해? 근데 그럼 어떡해? 그럼 얘 버리고 갈 순 없잖아. 나. 잠깐만. 어? 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려면 얘 이름을 알아야 된대. 이름을 안 물어봤는데. 너 이름이 뭐야? 에이, 내 이름은 짱구야. 짱구? 어이. 짱구 어디서 들어봤는데? 내 이름은 범수고 얘 이름은 난 요르르야. 요르라고 불러. 아, 알았어. 아이 너희 둘이 남매인가 보구나. 아이 똑 닮았네 아주. 뭐라고? 미안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너 가. 아니야 다르네. 다르네. 그러니까 우리 집 들어가자. 예쁜 엄마 기대된다. 들어와. 여기가 너희 집이구나. 짱구 여기가 우리 집이야. 처음 보는 앤데 친구야? 밖에서 막 납치범 아저씨가 끌고 갈라 그러길래 불쌍해 보여서 데려왔어.
휴식도 잃어버렸다길래 주워왔어. 짱구라고 해, 짱구. 안녕하세요, 짱구. 할머니. 아니야, 짱구야. 이거 우리 엄마야, 엄마. 엄마. 너희 엄마 예쁘다며. 내가 안 그랬다. 야! 예쁘잖아. 야, 우리 엄마랑 똑같이 뱃살 출렁출렁 주름살 대박 개불이구만. 너희 엄마도 그래. 너희 엄마도 그렇게 뱃살이 그렇게 많고 그래? 어, 아주 삼겹살에다가 요즘은 한 겹 더 얹어서 사겹살이야. 아니 어디서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한테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얘야. 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어, 주름 대박이 따라온다! 같이 가! 어디서 저런 애가 와가지고. 봄수야, 재밌는 거 알려줄까? 뭔데 짱구야? 자, 날 잘 따라해봐. 자, 이렇게 바지를 훅 내리고 올라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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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올라. 왜 봐? 이게 꿀잼인 것 같은데 이거. 자, 나도 헛헛 올라올라. 응, 잘한다. 응, 잘한다. 올라올라. 같이 가자, 같이 하자, 같이. 올라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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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올라. 유리야, 너도 같이 하자. 아, 싫어. 너네. 너네. 재밌기만 한데. 다시. 그렇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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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아유, 퇴근했다. 아, 이제 빨리 집에 가야겠다. 어? 아, 야채 사세요. 아, 이 시간까지. 아, 이 시간까지 야채를 파시네. 아, 야채 사요. 방금 나온 썩은 야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건의 야채 가게라고. 아, 저는 야채를 안 사가지고. 집에 가야겠다. 아, 우리 애들은 오늘 학교를 잘 갔을려나 모르겠네. 여보한테 맛있는 밥 해달라고 해야겠다. 어허, 아, 누구세요? 뭐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아, 여보 왔어? 아, 여보! 아, 짱구야, 빨리 와! 짱구야, 빨리 와! 우리 올라올라 하기로 했잖아, 빨리 와! 알았어, 알았어! 자, 하나, 둘, 셋 하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올라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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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네. 저 감자머리 꼬마는 누구야? 올라올라! 모르겠는데, 봄수랑 요리랑,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알게 돼서 친구 데려온 거야. 우리 집에 친구랑, 근데 이 시간까지 왜 안 가고 여기 있어? 올라올라. 올라올라. 직접 물어봐, 여보가. 직접 물어봐. 감자머리 꼬마야. 왜요? 못생긴 아저씨. 못생긴 아저씨라니. 내가 얼마 잘생겼는데. 봄수야, 근데 그나저나, 얘한테 뭐 이상한 충비였어? 맞죠, 얘가 짱구인데 짱구가 나한테 울라울라 춤 알려줬어. 아니 어쩜 이렇게 너보다 멍청한 애를 들고 왔어. 짱구야. 이거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 잠깐만. 이 냄새는? 우리 아빠랑 똑같은 발냄새야. 너희 아빠도 발냄새가 이렇단 말이야? 엄청 심해. 살기 정말 힘들었겠다. 너무 힘들어. 이럴 수가. 내 발냄새를 모욕하지 말라고. 야, 그러면 너는 꼬마야. 그러면 너 감자머리 꼬마네. 너는 그러면은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감자머리 꼬마가 아니라 짱구예요. 6살. 6살 짱. 그래. 그러면은 야, 근데 너 이 시간까지 너 집에 안 가고 뭐 하고 있어? 엄마 아빠 걱정하시겠다. 그러면은 그쪽이 우리 아빠를 해주면 되겠네요. 좀 걱정 안 하겠네.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맞아, 맞아. 범수랑 형제다. 얘가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직접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아니, 말이 안 통하네. 이거 말이 안 통해. 그럼 짱구야. 예. 그러면은 너는 오늘 뭐 길이 잊어먹은 거야? 보자. 제가 야채 가게에 심부름을 가다가 이상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엄마 심부름을 갔구나. 예, 심부름을 갔어요. 그런데 너 집은 알 거 아니야? 네가 집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 번호는? 그런 게 뭐예요? 핸드폰이 번호... 있거든. 엄마 아빠 번호 같은 거 몰라? 줘 보세요. 여기.
여기다가 그러면은 112. 아, 경찰서. 경찰서. 아, 죄송합니다 경찰 아저씨. 네, 잘못 전화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경찰서 왜 신고를 해? 아니, 이상한 아저씨가 날 데려왔으니까. 아, 이거 안 되겠네. 야, 그럼 엄마가 심부름 시켰잖아. 네. 무슨 심부름 시켰는데? 보자, 이 종이에 있는데. 아, 심부름 종이네. 아, 줘봐. 내가 읽어볼게. 자, 심부름. 파 한 개, 양파 두 개, 피망 네 개? 어? 너 그러면은, 이수건의 야채 가게를 가려고 했던 건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 이수건 야채 가게. 이수건 그 야채 가게 그 아저씨 잘 아니? 야채 가게. 아, 아저씨. 알아요. 그 아저씨 잘 알죠. 잘 알아? 네. 여보. 이거 아무래도 그 야채 가게 아저씨한테 말하면은 이 꼬마가 사는 집을 알 수 있겠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야, 그러면은 엄마 아빠 걱정하기 전에 빨리 집에 데려다 줘야겠다. 따라와. 네, 특별히 따라가. 특별히 따라가 드리죠. 좋았어, 가자 동생. 네, 가자 형. 야, 벌써 의형제를 맺었단 말이야. 아유. 야채 가게 아저씨. 아유, 안녕하세요. 아, 혹시 제 옆에 있는 꼬마애 그 아시나요? 제 옆에 있는 꼬마애. 분홍색 얘 말이에요. 요루야. 여보. 봄수하고 걔는 어디 갔대? 봄수랑 감자머리는 어딨어? 저기! 어디? 누나는 감자파예요? 고구마파예요? 저는 감자파예요. 저 따뜻한 우유 한잔 하실까요?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데 가실까요? 봄수야 누구야? 이쁜데? 저랑 커피 우유 한잔 하실래요? 여보? 정신 차려. 뭐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럴 때가 아니야. 야, 뭐 하는 거야? 빨리 가. 야, 이게 여자들만 막혀가지고 벌써 어린 게요. 다음에 봐요, 이쁜 아가씨. 야채 가게 아저씨. 혹시 이 감자머리 꼬마애를 아시나요? 짱구구나. 또 왔네. 누구지, 못생긴 아저씨는? 아니. 아니, 짱구야, 맨날 너희 어머니랑 맨날 같이 여기 야채 가게 왔잖니. 아, 그랬던가? 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야채 가게 아저씨, 그러면 짱구야, 이 꼬마애를 아시는 거예요? 아이, 짱구야, 짱구야 맨날 보니까 알죠. 근데 짱구야 얼굴이 부모님 바뀌었네. 새엄마야? 우리 새아빠예요. 야,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고 저희 가족이 짱구가 길을 잊어먹어가지고 집을 찾아주고 있었어요, 집을. 아, 집이요? 네네네. 아이, 짱구 얘가 또 이사 와가지고 또 집을 또 잃어버렸나 보네 또. 아, 그래요? 집 주소를 아시나요? 아이, 집 주소야 맨날 그 저기 산 한 봉우리 옮기고 저기 오른쪽으로 쭉 가면 있어요. 아유, 산을 넘어서 여기까지 심부름 온 거야, 짱구야?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대근하구나. 그러면은 이 밤길이 위험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니네 집 앞까지 우리가 데려다 줄게. 어때? 특별히 그렇게 하게 해드리죠. 특별히 우리가 이거 우리가 지금 그거 하는 건데 고맙다고 해야지. 그렇다고 할 수도 있죠. 이거 그러면은 우리 짱구 따라와.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다음에 또 오세요. 가자. 어허. 가자 동생. 가자 형. 부리부리. 저쪽에 있는 그 산을 한 개를 넘으면은 짱구네 집이 있다는 거지. 부리부리. 짱구네 집까지. 짱구네 집 엄마 아빠 이거 찾아봐야겠네. 부리부리.